한진중호 최강서 열사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. 아들을 잃고 20일 동안 뭐 밥도 못 먹고 그대로 누웠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 참 이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. 한진중공업에 저도 한진중공업에 출신인데요. 한진중공업 그 한진자본이 어떤 자본인지 이 진짜 절실히 느꼈습니다. 저도 그 자본이 그 노동조합을 너무 탄압하고 노동조합에 뭐 좀 그 간섭되는 일은 아예 볼 수 없는 이런 그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. 그래서 제 아들이 죽었지만은 회사에서는 뭐라 하면은 경제적 부담을 인한 자살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의의가 없고요. 저는 처음 이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 기자 앞에 서니까 뭐 이 말이 제대로 잘 안 되는데 상당한 그 실현과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님들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 청문회를 하고 아니 말잖아. 예. 국회의원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1년 후에 복직을 시켰습니다. 1년 후에 복직을 시켰는데 그는 4시간 만에 강제협업을 또 당했어요. 강제협업을 또 당하고 요 근래 와서 제가 그 최강서 얼굴 봉투를 봤어요. 제 아버지라도 뭐 얼굴 봉투를 볼 시간이 없고 해가지고 봉투를 못 봤는데 기본금이 어찌되는지 14만 4천인가 그렇게 됐어요. 기본금이 한 달에 기본금이 14만 4천은요. 그리고 허업수당이 102만원인가 돼가지고 한 120만원 드는데 그것을 조금 공제를 하고 나니까 집에 찾아간 돈이 40만원이에요. 40만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진짜 분노합니다. 제 아들이 뭐 고의적으로 죽었다 회사에서 자꾸 그러는데요. 오늘부터는 제가 혼자 마음을 달리하고 뭐 보통 우리가 농성한다 대모한다 가는데 오늘부터는 전쟁을 하십니다. 전쟁을 한진중공업하고 저도 전쟁을 할 각오를 가지고 저 서울에 올랐습니다.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공정하게 고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공정하게 누가 잘잘못이 있는지 공정하게 고소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